영양 제2풍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대구지방환경청 청장실앞 복도에서 사냥사진과 분변이 발견된 영양구 석보면 풍력사업 예정지에 전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철야 농성을 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청의 작업 중지 요청에도 사업자인 GS풍력 측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영양군과 환경청은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분변이 발견됐다고 알려진 6호기 주변 공사 중단과 사냥 서식 여부 모니터링 등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이행 계획서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